다 마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물을 팔아 장만한 것이니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뭘 팔아 마련했다고? 마님께서 아씨께 홀리의 보태스라 준 것이니 이제 아씨 것이 아니옵니까? 이 무슨 궤변인가? 이 혼인은 무효네. 날이 밝는 대로 관아의 고변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니 각오하시게. 그리하신다면 이도령께서 먼저 의금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의금부? 마님께서 보내신 예물은 전부 청탁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옵니까? 청탁이라니? 그건 혼인 선물이네. 하지만 그들의 뒤를 약조하셨지요. 그럼 어찌 되는 것인가? 관리들의 인사 청탁은 분추격리에 당하지. 나라의 독을 먹는 자는 친가 외가의 오촌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사로이 만나는 것을 금하고 있네. 마님께서 사돈의 팔촌, 고향 지인들까지 전부 만나 청탁을 푸짐하게 받으셨으니 파직은 물론이고 곤장 백대, 귀양까지도 가능하겠군. 자네가 보기엔 어느 쪽이 낫겠나? 그만하시게. 예물은 없던 일로 하겠네. 그리고 저 예물들 또한 다시 환산해 받은 이들에게 그대로 돌려주겠네. 아가, 너는 아무것도 가져올 것 없다. 이제 되었나? 제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만 딱 하나,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게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를 향한 맹목적인 헌신. 마님께서 아드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듯이 아씨께서 도련님께 보여주신 게 바로 목적 없는 헌신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헌신하는 일을 인연으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씨께서 가져오신 가장 값비싼 예물을 마님께서 몰라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